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보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눈이 그냥 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이 햇빛이 그냥 눈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으려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피조물,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쉽게 명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 근데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뭐를 아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 거룩하죠. 이 땅의 것들에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을 불사르고요,
그 법궤를 가져가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걸 그냥 놔두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그런 성전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회복되게 하기를 위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그리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불타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바벨론이 쳐들어오건 그리고 멸망하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느냐?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귀신의 그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했지만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도된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이 둘 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둘 곳을 이제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아담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죄의 지인 이들은 죽일 권세가 있어요.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죠. 그러면 바로 이 사망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받은 사망 권세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사망 권세는 죄로 정죄받은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이를 마귀가 예수님의 시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의 불법이 드러났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구나. 네.
그러니까 마귀의 불법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탄 마귀 귀신의 사망 권세는 깨졌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 주셨으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 권세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부신 자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위해 살며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돼요. 영광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밤에 마음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자 선생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경 관통하셨죠? 그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이 상대방 편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그 여호수아 물어. 그러니까 사람은 뭐에 반식이냐면 우리 편이냐 너네 편이냐 그게 인생이에요. 너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러니까 마귀 편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렇다는 거야. 우리 편이냐 이 마귀 편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네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너네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래서 이 그 군대장이 나는 있잖아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읽어보세요. 굉장히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 영혼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외롭지 우리가 힘들지 내가 시험 들었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면 그냥 천국이 없는 거야. 우리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어. 그러니까 포커스가 내 감정이 하나님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이게 지옥 같으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뭐 아무것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13장에 이제는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 어린아이 것을 어린아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기를 부인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그 나의 이름이나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인가 그 영광을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 이스라엘이 제자들도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관심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그렇게 거룩한 선택된 민족도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하라.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를 안 하는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또 우리 사탄분도 왔는데 야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한 3만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명? 또 만나요? 그것도 만나? 좀 줄여야 돼. 제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한 2만 명, 3만 명? 아니 2만 명, 3만 명이 어딥니까? 그거 어디서 만나? 2만 명, 3만 명 어디서 만나요? 근데 갔더니 정말 2만 명, 3만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 3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복음을 외쳤는데 2만 명, 3만 명 중에서 1%, 1%면 몇 명이죠? 아니 그냥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2천 명. 200명인가? 200명이면 어디야? 200명만 그렇게 만약에 잠자고 있다가 어 나도 신앙을 잘해야겠다.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 나는 교회 가볼까? 201%만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전도가요. 그렇게 귀한 걸 외치는 전도가. 우리가 한두 사람 만나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냥 비행기인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농장이 크면 어떻게 해요? 농장이 크면은 언제 호미로 씨를 심습니까? 그냥 비행기로 뿌려야지. 복음을 비행기로 뿌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 때 급해. 얼마나 급하면은 우리 윤 마이클 형제님 보내주셔가지고 야. 아니 제가 이거 그거 드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못 들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야 3시간 제가 들고 계셔도 하나도 안 힘드시대. 와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같이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니까 그걸 잘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준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은 여호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고 무슨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 이름 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왔는데 두렵다. 마지막 때 북한은 막 미사일 쏜다 그러고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했냐면요 대기권 밖으로 쏴버린대요. 대기권 밖으로 쏴서 그게 이쪽으로 날아가서 여기서 그냥 꽂는다는 거야.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너무 빠르니까 속도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 사드로 쏘면 되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가가지고 밖에서 놀다가 그냥 싸버리는데
그런 그런 기술이 북한한테 많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인정해요. 세계가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에 대해 인정을 해요. 입이 안 다물어지죠? 네. 그거 그렇죠. 지금 막 중국도 지금 난리야. 중국도 미국하고 이제 이거를 전에는 미국이 딱 말하면 눈치 봤는데 요즘 눈치도 안 봐요. 앞에서 눈치 보는 척하고 뒤에서 안 봐. 중국 그렇죠. 뭐 소련은 다 뒤에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이러고 있고.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데인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포커스를 야 주님이 언제 오시지? 아 이거 환란 때 어떻게 하지?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 있으니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고 환란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전도하고 점심에 전도하고 저녁에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겁니다. 세 번씩. 어떤 분은 1년에 세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할 게. 지금 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 왜?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게 지금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할 거 없고요. 아,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건 루디아 전사님 그냥 병든 사람 손 얹으면 다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루디아 전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신방할 때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양이 돼야 될 테니까 그러다 뭐 그런 건너게 그냥 손만 얹으면 귀 다 떠나가고 병든자가 다 치료 안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냥 사방 팔방에서 그냥 모여든 거예요. 사방 팔방에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BMW 필요 없습니다. 캠리도 잘 갔는데 무슨 BMW예요. 그거 큰 집 필요 없어요. 큰 집 있어봤자 잔디깔 그런 돈 들고 청소하면 돈 들지 그냥 침대 하나 달랑 있으면 돼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거 발견해가지고 양파를 넣어다 길을 꽂고 자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아니 양파만 꽂아도 잠 잘 자는데 뭐 큰 집 도대체 큰 집이 뭐예요? 큰 집이. 그러니까 맨날 큰 집 살라고 인생을 다 뺏겨. 인생을 우리 하루 고작 사는 게 24시간인데 그거 큰 집 살라고 BMW 벤츠 살라고 거기에 다 썼고 집에 가서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전도하다가 갔다가 파김치가 돼야지. 아니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파김치가 돼야지. 무슨 큰 집 사고 BMW 살라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확실하게 인생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면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리니 그 성령께서 또 임하신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해야도 성령께서 또 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윤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안에 거하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거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와 가시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죠. 주여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